컨텐츠 유튜브 발음 쇼츠에 달린 댓글 읽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이것저것 발음 쇼츠를 많이 올렸었는데 그동안 댓글 읽기 컨텐츠를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줘.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유튜브를 핫하게 읽었던 조회수 110만 회의 자가진단 키트. 제 발음 쇼츠의 근본 시작이었죠. 아, 지금은 되냐고요? 지금은 되냐고요? 자가진단 키트. 되잖아! 아니야? 아, 이때보다 나아졌어? 자, 아무튼 한번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가진단. 크크크크크. 너무 귀여우셔서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근데 이런 걸 보면 귀여운가? 편집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이거 편집 잘 됐어. 리얼. 약간 마리오 게임에서 작아지는 띠디디디 하는 효과음이 약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희 언제 가서 댓글 달았어? 근데 아, 우리 편집자한테 왜 재민이 하이라 그래? 아니, 재민이 하이라니 우리 편집자님이에요. 영상 더보기란에 보면은 영상 편집자 이름 써있어요. 설명란에 보면 편집 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어요. 아, 네, 편집자님한테도 진짜 죄송합니다. 재민이는 저였네요. 길동이님은 진짜 편집자가 맞았습니다. 짜잔. 핌 입자 키트를 개발하셨다니. 너무너무 계속 작아져서 핀 입자 키트가 돼버린 거야? 아니에요. 저는 작아진 당 키트가 아니라 작아진 당 키트를 말한 거라고요. 제 마음을 몰라주시네. 배꼽 빠지겠다. 근데 님들 웃겨요 이게? 아, 이게 웃기구나. 저만 안 웃긴 거군요. 전 진지하거든요. 아, 채서 피식이야? 하와와 봐주세요 때도 느꼈지만. 아, 그러네. 분명히 한 번만 봐주세요였는데 사람들이 하와와 봐주세요로 들으셔서. 아, 그러네. 그때부터였던 건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귀여워. 커요. 커요. 아, 근데 잠깐만. 아, 귀엽다는 댓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다, 야. 아, 으아. 진짜로 쇼츠 영상에 걸맞는. 아, 맞네. 쇼츠도 짧다는 뜻이잖아. 목소리 귀엽다. 구독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하트. 히히. 구독 좋아. 귀한 유튜브 하트를 저렇게 쉽게? 구치하고 구독한다고 댓글 난다고? 이제 안 줘야지. 얼마나 더 작아지시려고? 당신이 제가 얼마나 작은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 160.4예요. 160.4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야. 뭘 모르시네. 아니, 원래 발음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님들. 근데 솔직히 작아진단 키트랑 작아진단 키트랑 발음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봐봐요. 하트 주... 야, 너 뭐야. 하트 주신다 해서 왔습니다. 1분 전 뭐야, 너. 너 어떻게 왔어, 여기. 저도 해봤는데 나도 저래. 그래서 주변에서 놀리는구나. 근데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트위치를 하기 전까지 제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야, 이걸 주변인만 귀엽다고 보고 있었네. 적폐였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죄송한데 제 현실 친구들은 저를 귀엽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키가 작아진다? 야, 말 다 했어? 키 안 작아져! 누가 이거 한다고 키가 작아져요?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리얼 목소리하고 자신감이 점점 작아지네. 아, 진짜? 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나? 아, 저건 나도 몰랐네. 설백님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면 설백님한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아, 참고로 저번에 방송 중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자가진단 키트 발음 돼? 하고 이제 엄마 자가진단 키트 한번 말해봐 했더니 엄마는 발음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하셨는데 내가 어?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했더니 어머니가 너 발음 안 되는구나? 꺄! 하고 도망가셨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비웃고 나갔어. 혹시 엉망장자 돼요? 저도 친구가 시켜서 해봤는데 엉망장자 됐어요. 언니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엉망장자. 엉망이라고 들림? 엉망장자! 아, 알았어! 엉망장자라고 하면은 발음이 돼. 자가진. 진할 때 올리면 돼요? 자가진단 키트.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자가진단 키스가 되냐? 그럼 살짝 느리게 하시면 돼요. 저도 자가진단으로 되네요. 살짝 느리게 하니까 됨. 자가진단 키트.
아 뭔가 천천히 말하면서 톤다운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아 느리게 어떻게 말하는데. 엄마 어린이집 아기가 알록달록 한 글자씩은 말하는데 알록달록을 한 번에 말하는 건 알록알록이라 했다던데. 귀여워. 알록알록. 야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수준이 5살 영유아 수준은 아니잖아. 발음이 5살 영유아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자가진당 키트. 어? 님들 도네이션도 자가진당 키트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야 도네이션이랑 내 발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자가지시면 햄버거를 드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그 쇼츠 봤구나? 햄버거를 먹으면 키가 커요. 아 재밌었습니다. 자가진당 키트 구독해줘. 하지만 설백의 발음 쇼츠가 또 있죠? 자 이름하야 자가진단 키트 vs 저금연료. 자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실화냐? 진짜 가슴이 옹졸해진다. 내가 발음이 좋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영상. 아 저의 영상을 보고 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지 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가요? 방송용 목소리 내느라 발음 새는 거지 크크. 진 목소리 내면 너네보다 발음 좋아. 가성도 목소리 떨림 없이 말하는 사람들한테 발음 어눌하다 지적해? 어 잠깐만 이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고도의 돌려가기인 건지 내 편을 들어주는 건지. 근데 지금 목소리가 제 진 목소리가 아니면 어떤 목소리가 제 진 목소리죠? 두 분 다 혀가 짧으신가 봐요. 아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아 깨물어주고 싶어. 귀야.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너무 흥분했어 당신. 아니 발음 쇼츠 하나 보고 반응 이렇게까지 격할 거야? 두 분 외국인이었군요. 몰랐네요. 일단 전 한국인인데요. 핀 언니가 한국인인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확실한 팩트 전달을 위한 그런 거죠. 애국가를 불러보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은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나은님이 보호하사? 아, 나은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팩트와 팩트. 그 교정은 하셨죠? 근데 제가 선천적으로 아니 선정적으로 말고 선천적으로. 아 오늘 발음어가 개심하네 진짜. 세종대왕님 관자음은 박수를 내고 오신다. 혀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국어 문법 배울 때 반면 교사가 되는 영상이네요. 내가 내 유튜브 영상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 바라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반면 교사를 바란 적도 없거든요? 좀 슬프네요. 저 반면 교사를 안 했어요. 아 진짜 야 어까 그만.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킹리적 가치심으로 의심해본다.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그럼 당신 평소에도 그러는지 컨셉인지 궁금하다고요? 트위치 생방송으로 오십시오. 하루만 날 잡고 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저게 발음이 왜 안 되는 거지? 한국인 아닌가? 귀척하는 건가? 풀백이 발음 세는 거 보니까 귀척 아닌데. 아 뭐지? 날 쉴드 쳐주는 게 아니라 쉴드로 날 쳐주고 있는데? 아 묵직하네. 나 아프다. 왜 댓글 읽기 두 개 했는데 두 시간 지났죠? 지금 댓글 쇼츠 아니 쇼츠 댓글이 아니 발음 쇼츠가 지금 발음 쇼츠가 더 남았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나왔는데 나중에 봅시다. 조금씩 조금씩 애껴 먹읍시다. 쇼츠 댓글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